기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취향이 중요하죠. 네, 네. 입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말이 자꾸 꼬이네. 아. 네.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랄까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생기는 게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우리 어쿠스틱 타임즈 같은 리뷰 방송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뭐 여러 매장을 다니면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그런 경험의 폭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취향을 제대로 갖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취향대로 기타를 고르면 결국 가장 좋은 거긴 한데 그 취향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신경을 그렇죠, 쓰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건강한 듭니다. 취향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로즈우드가 뭐 좋고 마호가니가 더 좋고 해서 뭐 로즈우드는 건강하고 마호가니 안 건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이런 개념이 그런 아니고, 개념이 아니죠. 네, 어떤 취향이든 다 존중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뜬소문 같은 것들을 그냥 뭔가 진리로 뭐 믿어버린다거나 무슨 전혀 검증되지 않은 풍문이 카더라 통신 네, 그런 거에 너무 막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신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무시하고 까내린다든가 아 그거는 네. 정말 안 그런 좋은... 식으로 잘못 야 무슨 마호가니 쓰레기야 로즈 기타 로즈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취향은 이미 잘못 정립된 취향이라고 할 수 그 있겠죠. 일렉의 깁슨과 팬더팬 그 이들이 그런 걸 많이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건강한 취향을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명호 씨는 지금 뭐 기타를 고르는 건 취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좋은 취향을 함양할 수 있는 뭐 어떤 팁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게 그 가끔씩 이제 저희 이제 악기사 같은 데 가서 기타를 쳐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싼 기타 있죠. 뭐 한 10몇만 원 되는 정말 엔트리 모델을 잡았는데 기타가 소리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합판으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기타 소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했을 때 가격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0만 아 그거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아까 그 인우 씨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귀가 생겼다면 사실 그게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취향적인 부분이 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떤 외적인 다른 포인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렇죠. 기타의 본질, 좋은 소리가 나면 좋은 기타다. 그렇죠. 네,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그리고 좋은 취향을 이제 함양을 하는 거에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은 진짜 좋은 걸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좋은 기타다. 이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난 이 기타를 치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향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취향에 맞게 당당하게 선택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사실 진짜로 가격하고는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별로. 네. 네. 그렇게 좋은 악기를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죠. 누가 뭐라든 내가 길을 가겠다. 막 이러면서 호갱이 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뭐 마구잡이 기타인데 나는 이게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고집처럼 막 그 기타를 막 산다거나 이런 건 아직 좀 취향 유튜브에 한번 본 적 있어요. 블루스 그 누구 수염 이만큼 난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블루스 기타는 딴 거 필요 없어 줄 한 개만 있으면 돼. 이거면 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건 정말 아닌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어떤 그 적정 수준이라는 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정답이 없는데 그렇죠. 네, 건강하게 잘 함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취향을 덜 타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현재 판매 1위를 달리고 판매 있는 1위입니다. 네, 테일러. 그렇습니다. 판매 2위 마틴이고요. 그렇죠. 네, 3위가 브리드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브리드럽이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많이들 취향에 잘 맞추는 기타 테일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테일러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시리즈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에 붙는 이제 뭐 10, 314, 뭐 310, 뭐 312 뭐 이렇게 있죠. 뒤에 붙는 숫자는 14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은 드레드넛이고요. 12는 그랜드 콘서트.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이제 그
네이밍을 보시고 어느 정도 기타를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붙는 그 제일 첫 자리 그렇죠. 네, 원래는 1이 붙으면은 원래 2016년 그도에 레이어드 샤펠로 잠깐 바뀌었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월럿이었는데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114C 오늘 같이 해볼 모델이 월럿입니다. 월럿에 뒤에 이제 14가 붙으니까 그랜드 오디토리엄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안 붙기 때문에 컷어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모델명을 보고 유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2016년도 기준으로 레이어드 로즈우드로 바뀌었었거든요. 원래는 로즈 코어였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모델이 224CEK 디럭스인데 이게 코어예요. 네. 근데 이게 뒤에 K가 붙는다라는 거는 기본은 레이어드 로즈우드를 유지하면서 코어라는 약간 스페셜런 그렇죠.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3은 샤펠레, 4가 오방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 시리즈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렇죠. 게 워낙에 좀 특수 스펙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방콜. 약간 좀 호불호가 좀 갈려서 4 시리즈가 별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5가 시더, 시더. 6이 메이플. 6이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납니다. 네, 되게 독특하죠. 네, 그리고 7, 8, 9에서부터 인디안 로즈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징적인 그런 느낌이라면은 마호가니가 따로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마호가니가 샤펠레가 따로 있죠. 네. 샤펠레가 가장 가깝고 그 마호가니는 이제 뒤쪽에 이제 가끔씩 이제 뭐 MH 뭐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명이 특이하게 마호가니를 사용했을 경우 이게 뒤쪽에 추가시키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뭐 6, 7, 8, 9에서 뭐 7을 뭐 마호가니로 뭐 배정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7, 8, 9에서부터 인디안 로즈도 그렇죠.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테일러의 그 숫자 보는 법을 또 그렇죠.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114E 모델인데요. 2017년형이 되면서 약간씩 뭐 스펙 변경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 114CE 모델이 ES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가성비 깡패,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깡패였죠, 테일러에서 깡패. 원래 314는 돼야 테일러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스펙의 기존의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314 위로는 ES2 픽업이 오히려 부족한 그런 느낌이 되었고 114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렇죠. 네, 최고의 뭐랄까 플래그십 모델로 떠오를 만큼 네. 네, 말도 안 되는 그 밸런스 붕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밸런스 붕괴를 계속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월럿이죠? 네, 2017년형 테일러 114E 모델 104cm 전장에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 시트가 스프루 스탑 월럿 바디 샤펠레넥 에보니 지판 크롬 머신 헤드 그리고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25.5 스케일 길이 그리고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종전의 좋은 사운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이즈 실측 해볼게요. 지금 일단 우리 무게는 2대1이고요. 109. 73이요. 컴팩트하네요. 109, 73. 아이 우리 명호 씨가 이길 때가 되셨는데 힘 좀 내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0점이 지금 뭐 없어요? 없어요. 매 기타 새로 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무게 몇 대면? 0500.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예상을 아예 그냥 못 하겠습니다. 예! Yeah! 아, 아까워. 야, 하나만 낮았으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일단 3승이요. 네, 일단 3승. 2.03입니다. 아, 그래도 근처 왔네요. 네. 네, 어쨌든 명음 씨 지금 뭐 이 추세라면은 제가 계속 이긴다면은 어쨌든 전판 무효밖에는 없는 거네요. 퍼펙트가 없다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왠지 또 그럴 거 같잖아.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배 판 정도는 뭐 충분히. 아. 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소박한 질감인데 GS에서 바디 사이즈가 커지니까 좀 더 열리네요. 좀 열렸어요. 확 열리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딱 살짝 열린 느낌이죠. 그냥 와인 따라놓고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린 정도의 디캠핑이 됐어요 지금. 어우 좋아요. 싸도 좋습니다. 소리 좋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호두 좀 서울 노는 호두 느낌이 좀 있어요. 좀 화려합니다. 월러치고. 소리 좋은데? 네. 저는 좋습니다. 별로 생각보다 좋은데? 네. 이건 이제 픽업이 관건이죠. 자,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좀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 아주 좋고요. 이제 네. 뭐 살짝 밑단 좀 떨구고 있는 느낌이죠. 네, 네. 네. 일단 다 듣고 한번 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하겠습니다. 확실히 밑단이 좀 있어요. GS 미니 듣다가 들으니까 확실히 크네요. 밑단이. 좀 빼볼까요? 네. 이건 뭐 미들도 미들인데 베이스가 좀 많이 좀 크네요. 좀만 더 빼볼게요. 밑단. 좋아요. 아주 적절한 사운드로 세팅됐습니다. 아, 소리 좋다. 좋아요. 좋네요. 네. 이건 뭐 역시 ES2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도요. 네,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중립 상태가 약간 밑단이 좀 많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자체 픽업 살짝 줄여 주는 것으로 깔끔하게 사운드 잡으실 수가 있고요. 밸런스, 출력, 뭐 사운드 질감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104만 4천 원. 아주 좋네요. 이게 지금 104만 4천 원이면 저거란 말이에요. 그 GS 미니 코어하고 가격이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어떤 거 들으신 건가요? 네, Another Day 들려드리겠습니다. Another Day요. Another Day. 네, 간만에 Another Day 듣고 계십니다. 뿅. 이게 참 제가 편곡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힘들죠. 힘들었어요. 네. 되게 워낙에 이제 뭐 코드도 그렇고 튜닝도 네. 그렇고 디테일한 포인트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 처음에 이거를 하기로 하고 튜닝 정하는 데만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튜닝 하는 데만 시간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이게 중간에 전조도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네. 막 만들다가 중간에 막 다시 바꿨었어요. 바꾸고 그랬었을 한 세 번 바꾼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적절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네. 손가락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 그 뭐지 멜로디 수정 살짝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말 엄청난 노고가 돋보이는 네. 네. Another Day 또 앞부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해주시겠죠? 그렇지 뭐. 알겠습니다. 네, Another Day면 이렇게 하니까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줄평 하나 드릴게요. 383화 라그의 T70A HIT 모델이었는데요. 네, 윈스턴 저질님. 네, 윈스턴 저질님. T70D보다는 오히려 레인지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조금 감성이 서쪽으로 이동했다거나 할까요? 제가 듣기에 지난번에 동유럽 감성이었는데 이제 좀 프랑스풍이 섞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북유럽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타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윈스턴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저질님은 뭐 워낙 매 그렇죠. 기어에 거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항상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주평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업슈트 한주평 드릴게요. 다시 돌아온 월럿, ES2는 죽지 않았다 라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호두의 화려한 외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안 그러던 월럿이 화려하게 외출한 느낌이었고요. 얘는 원래 그렇게 살던 애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두의 왕 호두마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말장난 잘해. 네, 점수 몇 대 몇? 9.0. 9.5 넣어주셨네. 9.5 아닙니다. 9.0입니다. 아, 9.0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9.0. 저는 지금 월럿 모델들 GS도 괜찮았고 여기 114도 괜찮았고 월럿 사운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음 씨랑 저랑 항상 취향이 비슷하지만 약간 취향 차이가 나는 게 명음 씨는 항상 로즈우드 쪽 성향이 마호가니 조금 더 위고요. 저는 그거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약간 그 하이에서 저는 이렇게 하이가 살짝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스타일이고 명음 씨는 이렇게 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 오늘 맞겠다. 조디를 그냥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의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그렇죠. 특수 모델이 될 거예요. 기록습니다. 24 코아 디럭스. 그래서 유광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스펙 자체가 가격도 꽤 세요. 206만 1000원. 원래 이 시리즈에서는 유광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디럭스 붙은 게 그 디럭스가 유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체에서. 네, 다음 시간에 하와이안 코아로 구성된 224C K 디럭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